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들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입니다. 파월 연준 물가 안정 목표 강조, 연준 대응 수단 있어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이에 대응할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하원 금융위원회 증원에서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면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연초부터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동향들 한번 주목해보죠. 미국 국채 금리 동향 어떻게 나왔나요?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하향 안정되는 분위기인데요. 간밤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보니까 1.627%, 그러니까 한 0.7BP 정도 하락한 겁니다. 장중에는 1.615%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난주 뭐 18일, 19일 이럴 때는 뭐 1.7% 넘어서 1.757 뭐 여기까지 오르고 뭐 이랬었는데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확연하게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다시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 좀 얼어붙은 분위기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조금 이제 심각해지면서 뭐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 다시 이제 경제 봉쇄 조치를 강화했고 미국도 이제 백신 접종하면서 조금 이제 경각심 풀어진 이제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서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 내 21개 주에서 신규 감염자 증가했다라는 이제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보면 항공주 급락했고 이렇게 경기 회복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다시 나오면서 국제 유가도 급락했고 이러면서 이제 에너지주 같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경기의 회복세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미국 국채 금리 수익률의 하락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또 계속 주목됩니다. 어떤 시장의 추세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 연준의 또 정책 스탠스가 되겠는데 이번 주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간밤에 또 어떤 말을 내놓았나요? 뭐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간밤에 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이제 화상으로 출석을 해서 뭐 제넷 일린하고 같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시장의 자산 가격이 아직 경각심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증시도 뭐 물론이거니와 자산 가격이 너무 이제 올라서 거품이다 이런 논란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대해서 파월 의장은 뭐 아직 경각심 가질 수준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일부 자산 가격은 좀 고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좀 회복하고 이러면서 금융 부분의 안정에는 좀 자신이 있다라고 이런 좀 자신감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진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워낙에 지난 이제 물가가 낮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 이런 정도로 일시적으로 좀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뭔가 기저적으로 이제 확 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이제 여기에 대처할 수단을 갖고 있다. 이건 사실 이제 뭐 기존의 입장을 조금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복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완전 회복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에 필요한 이런 지원은 계속 이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뉴스 하나가 미국 댈러스 연은 총재 중 이제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이제 네. 방송 출연해서 한 얘기가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달에 열렸던 연준의 문제 연준 끝나고 그러니까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된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이제 점을 찍은 이 점도표라는 게 FOMC 위원 18명이 향후 3년간 매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이게 점을 찍는 거였는데 이 그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그 점에 4개의 표가 이제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 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실 이렇게 연준, 그러니까 FOMC 위원이 나와서 뭐 요 점은 내가 찍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제 흔한 일은 아닌데 약간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로버트 카플란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해봐도 네. 될 것 같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이제 자산 가격이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저금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용인을 해줬다는 점도 눈에 띄긴 하는데 간밤 미국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SLR 완화 조치가 이달 말 1일 중심으로 해서 이달 말일을 기준으로 종료가 되면 변동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SLR이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뭐 최근에 핫 이슈였죠. 이게 지난주에 이제 그 완화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SLR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서포멘트리 레버리지 레이쇼를 이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SLR 이렇게 부르는 건데 지난 2007년, 이제 2008년, 2009년까지 약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이제 총 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미국 대형 금융기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자산에 비례해서 추가로 자기 자본을 좀 확충해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었는데 은행이 자산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능력을 좀 이제 갖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LR은 이제 자기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 총 자산에는 뭐 주식, 파생상품 같은 이제 리스크가 좀 큰 자산뿐만 아니라 뭐 지급준비금, 대출, 뭐 국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자산인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눈 비율을 보통 이제 3%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상, 금융 시스템상 중요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이 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행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뭐 시티그룹 같은 곳들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이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고 이제 금융시장 출렁이고 이러니까 미국 연준이 이 기준을 좀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SLR 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은행들의 사정 감안해서 이제 은행이 보유한 국채라든가 지급준비금은 이 분모가 되는 이제 총 익스포저에 이 국채와 지급준비금은 빼고 계산해도 된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본금 늘릴 필요도 없고 그만큼 또 미국 채를 더 보유할 수 있고 이러니까 미국 채 이제 사들이면 아무래도 이제 사면 그만큼의 이제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조치를 취했던 건데 이게 이제 한시적인 조치라서 이제 미국 대형 은행들은 사실 이 조치 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달라라고 이제 연준에 요구를 하긴 했는데 연준이 이제 지난 주말에 예정대로 3월 31일에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들이 나왔는데 이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국채를 또 은행에서 사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비율 자체 완화됐던 비율이 이제 종료되면서 다시 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 은행의 부담이 있습니다. 과연 FOMC 이후에 이 SLR이라는 조치가 연장될 것인가 종료될 것인가 주목이 됐는데 결국에 종료가 됐어요. 이게 사실 이제 지난주 17일이죠. FOMC 때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이 여기 이 SLR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즉답을 피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온 전망들은 대부분 연장해 주겠지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때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는 분위기였고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했기 때문에 지금 SLR 연장 조치를 그러니까 이런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은행들 뭐 SLR 기준 맞추려고 이제 보유한 국채 팔 거고 그럼 국채 금리를 뭐 치솟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 그냥 두겠냐 아무래도 연장해 주겠지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이제 예상을 깨고 이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이유가 일부 대형은행이 뭐 대략 한 뭐 1조 달러 정도의 이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국채를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설명이었거든요. 아, 네. 뭐 그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다음에 그날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뭐 장중에 1.749%까지 오르기도 하고 출렁였었죠. 아, 연준의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요한데 연준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형은행들이 충분히 뭐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국채를 크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연준의 비유이지만 시장은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LR 조치, 완화 조치가 종료가 됐을 때 국채 투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려일까요? 그렇죠.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 어쨌든 국채와 지급금을 빼면 그만큼 이제 국채를 좀 팔아야 되는 요인이 생기는 건 분명한데 네. 당장은 이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이 비율을 5% 맞춰야 되는 대형 은행들은 이제 SLR 완화가 끝나면 이제 평균 그러니까 다시 그 완화된 기준이 아니라 원래 기준을 계산해 네. 보면 이제 평균 7.5에서 6.6% 정도로 낮아지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기준인 5%는 넘어서는 수준이니까 뭐 크게 이제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 이게 2019년에 이 비율의 평균치가 6.33%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화되기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한 해의 평균치가 6.33%였으니까 뭐 이거보다 이제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좀 있다는 건데 뭐 사실 이렇게 평균치로 보면 이렇긴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그 8개 은행 중에 4개 은행의 SLR은 2019년보다 좀 낮아지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뭐 국채 매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금을 좀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네. 자본금 확충한다거나 이제 은행별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기준 5%는 좀 상회하고 있으니까 이런 뭐 국채를 매도하더라도 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연준이 지난주에 그 발표를 하면서 SLR 완화가 은행 자본 적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뭔가 금융시장이 출렁이거나 이러면 네. 연준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국채 매도 투매가 나오진 않더라도 이제 입찰이 많이 예정돼 있는 국채의 네. 매수세가 좀 약할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또 이런 SLR 완화 조치 종료를 대비해서 미리 대응한 것도 있다고요? 네, 뭐 은행들의 국채 보유량 보면 1월 말에 이제 1조 2,6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4주 동안 보니까 한 377억 달러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SLR 완화가 종료되는 3월 말에 임박해서 이제 국채를 조금 정리를 하려면 그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럴 테니까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돼도 당장 국채를 막 내다 팔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채 발행은 결국에 이 미국 정부,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국채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예,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담이긴 한데요.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 이제 의회에서 처리가 됐고 어저께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게 한 2조 달러 정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였는데 이거보다 이제 훨씬 큰 규모를 추진하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미국 국채 금리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도 사실 국채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네. 요인이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국채 금리는 조금 오를 요인이 더 있지 않냐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옵니다. 미국 은행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당장 SLR 기준을 하회할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 쪽에 네. 사실 금리가 오르는 건 조금 호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이제 지원책을 종료했다라는 거는 이제 연준이 보기에 미국 대형 은행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인증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익 누적, 자본 확충 이런 걸로 은행들의 자본 적정서 어느 정도 이제 강화가 됐다라는 의미라서 이제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얘긴데 사실 성악기미들 뭐 미국 은행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주를 비롯한 이제 금융주 자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와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제 민감한 주식이라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미국 은행주의 주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투자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좀 참고하는 지표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빅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 이후에 또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채 시장에 앞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연준은 이제 스몰 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들을 이제 종료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신흥국에서 특히 지난주 후반에 브라질, 터키, 러시아에서 잇따라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또 버블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이슈 추적해보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